저는 지금 그대로 와줘요 뮤비 촬영장에 와 있고요. 그대로 와줘요라는 곡 자체는 그냥 말 그대로 그대로 와달라. 있는 그대로 와줘서 평소에 아니면 그 오늘 힘들었던 것들 그런 거 다 털어놓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한숨 쉬기 조금 어렵잖아요. 그 남은 그 한숨까지도 그냥 여기서 다 털어놔라.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번 뮤비 자체도 전체적으로 줄 수 있는 위로가 많이 담긴 위로를 주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 같아요. 확실히 타이틀곡 끝까지 안아줄게는 그런 그 뮤비가 줄 수 있는 그런 강렬함 그런 게 있었다면 이 서브타이틀 그대로 와줘요는 좀 따뜻한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왔을 때 이 두 영상이 엄청 대조될 것 같아요. 일단 스타일링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곡 분위기 자체도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둘 다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많이 들고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다 수고하셨습니다.